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 노인 요양시설과 재활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 가족이나 접촉자들은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우승원 기자입니다. 노인 보호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2살 남성의 동선에 이곳이 포함돼 보건당국이 전수조사했는데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센터에는 가벼운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환자가 낮 동안 음악이나 미술 등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이천의 한나 그린힐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된 요양보호사의 남편과 딸로 딸은 5월 말부터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했던 건물 1층과 3층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센터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안양의 나눔 재가센터에선 센터장과 접촉한 장애인과 그 남편, 요양보호사 등 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A군으로 등교 이틀 만인 지난 9일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군과 접촉한 교내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우승원입니다. 인천에선 영흥화력발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동료 직원 80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발전소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면서 재유행 우려까지 나오자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유수결 기자입니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영흥화력발전소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60살 A씨로 어제 서울 구로구 보건소를 찾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영흥발전본부는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881명에 대해 검체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또 지난달 30일 서울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2차 검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자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와 복지시설 종사자, 쪽방촌과 고시원 거주자, 콜센터 근무자 등 감염병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 검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 또 보이지 않는 깜깜이 감염이 늘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선제적 검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무료 검체 검사 대상이 3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 업종에 뷔페식당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일어나자 정부가 모레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8개였던 고위험 시설이 확대 지정되고 수도권 학원과 PC방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입니다. 국내 발생 43명 중 4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지난달 29일부터 따져보면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96%를 넘습니다.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모레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시행됩니다. 고시원과 쪽방촌 등
제도박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노래연습장 등 현재 8개인 고위험 시설이 확대 지정됩니다. 한바식당이라든지 뜻다방이라든지 인력사무소, 그다음에 뭐 종교포교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위험 시설로 지금 이제 조금 검토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고위험 시설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어겨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PC방과 학원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유초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